안녕하세요, 여러분. 12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미들스쿨 미국의 공립중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퇴근할 시간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침에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요. 학생들의 출석을 여기 보이시는 노트북으로 교육청에 전달해 드릴 사항을 입력을 하고 누가 늦었는지 누가 오늘 학교에 안 왔는지를 출석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오늘 할 내용의 워크시트라고 하죠. 종이를 나눠주었습니다. 나눠주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시드를 이용해서 여기 TV 보이시죠? 여기로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서 여기 제가 나눠드릴 워크시트에다가 기입을 하는 거죠. 기입을 하고 나서 약 2분 동안 여기 보이시는 대로 책상에 구성되었던 그룹메이트와 함께 자신이 풀지 못했던 문제 같은 것을 같이 토의를 해서 같이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나서 2분이 지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이 마지막 페이지인 수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몇 컵을 사용해야지 1 pint가 되는지 그것을 같이 수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국처럼 TV가 여기 있고요. 거기에 선생님의 노트북을 연결해서 수업 시간에 필요한 영상을 보고 나서 필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반드시 각 구성원의 팀원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팀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고 어떤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같이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죠. 대답을 주고 나서 그리고 또 같이 여기 예를 들면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웠는데요. 거기에는 몇 스푼, 몇 컵 이런 것을 어떻게 계산하여서 정확하게 음식을 도출해내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량하는 방법과 그리고 음식 재료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 과정을 배웠는데요. 기술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요. 내일도 기술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런 음식을 어떻게 만들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영상과 함께 어떻게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음식 재료들을 계량을 하는지 계량법 이런 것을 내일 또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옷에 대한 합성 소재 그리고 천연가죽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옷을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재료에 대한 질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도 쉬는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있어서 그 시간 동안 수업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구성할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이용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양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6불 정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많은 스케줄을 마쳤습니다. 6교시를 총 했네요. 1교시, 2교시, 3교시 하고 4교시 하고 나서
쉬는 시간 1시간 반 정도 그 시간 동안 점심을 먹고 다음 시간에 수업 재료를 준비를 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수업을 또 2시간 더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브스티튜트 교사이기 때문에 다음 여기 교실에 원래 계셨던 선생님이 어떻게 제가 수업을 마쳤는지 그렇게 수업 구성 방식과 어떻게 학생들이 그 수업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기 수업 인스트럭션이라고 하죠.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했으며 제가 어떻게 수업을 가르쳤는지 노트를 해놨습니다. 이거 노트 보이시죠? 깨알 노트.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다음에 오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노트를 해놔야 되고요. 오늘 부족했던 점은 내일 또 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많이 보완이 돼서 더 나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냉장고고 여기는 싱크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부엌같이 스토브가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같은 건데 전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기술과정 시간에 필요한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이렇게 앉고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자리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중학교이고요. 2019년 9월부터 학생들이 입학한 아직 1년도 안된 아주 신학교예요. 새로 이제 막 지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거 보세요. 바닥 반짝반짝한 거. 정말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진짜 여기가 미국 학교이구나 그랬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좀한 50년, 60년 된 학교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새 학교에서 일하니까 좀 낯선 것 같아요. 바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불이 켜졌네요. 시설이 엄청 좋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서 미국 제가 수업을 서브스티튜트 교사로서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